요즘 이터널 리턴이 또 유행을 다시 하는 것 같던데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나? 한창 유행할 때도 전 안 했거든요. 안 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. JP 나오면 한다. 저는 원작을 했었거든요. 이터널 리턴 이전에 블랙 서바이벌. 원작에서 저는 JP라는 캐릭터만 했었거든요. 그 해킹해가지고 즉사시켜가지고 1등하는 캐릭터. 이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다른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전투로서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고 싶지 않아. 난 평화주의자란 말이야. 남을 막 공격하고 이런 거 몰상시켜서 그러니까 해킹으로 한 번에 싹 죽여 버리고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. 아니 정상적인 플레이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약간 트리커한 플레이를 좋아하는 거야. 예를 들어 뭐 무공비급 같은 거 막 싸워가지고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. 나는 그거보다는 이제 낚시신공 쪽을 조금 추구하는 그런 편이라고 보면 돼요. 그치 잔대가리 굴리는 형식. 그러니까 그 낚시신공인데 아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 아예 안 나오고 있어. 차라리 그러면 진짜 그거랄까? 낚시신공? 저기 이터널 리턴에도 낚시가 있거든. 걸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물고기에 건져 올라와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회복 아이템 하나 얻는 시스템이거든요. 낚시 갔다.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낚시하고 있는 거 보고 많이 낚으셨습니까? 물때가 좋지 않군요. 낚시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. 이러고 있으면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나 낚시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사람 때려 패죽이고 다시 옆에 숨어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모래사장, 고급주택가, 항구, 연못. 항구? 그래 항구로 가서 나는 낚시를 하고 있을 테니까. 아 근데 항구는 외곽 쪽 아닌가요? 거기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나? 거긴 잘 안 오잖아. 연못이 그나마 사람이 좀 많이 오는 곳 아닌가?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. 일단 잠깐만 낚시대 있는 데가 나 이거 근데 휴식키가 뭐 아 이건가? 휴식키가 어 낚시하는 것처럼 안 생겼는데? 잠깐만 캐릭터를 잘못 고른 것 같다. 난파는 내 말고 딴 거 해야겠다. 이게 휴식하는 게 좀 너무 너저분하기 싫은데? 어 찾았다! 낚시를 어떻게 걸어놓는 거지? 아하! 잠깐만 바로 덮치지 말고 여기서 얘들이 가만히 있을 거야. 내가 내 계획은 그래. 이러고 있으면은 보통 뭐 하나 하고 관찰을 한단 말이야. 일단 사람들이 미지에 대한 걸 발견하고 나면은 보통 하는 방법은 공격한다라던가 그런 게 아니야. 관찰이야. 어 지금 느낌표 떡받은 근처에 온다 지금. 어어 발소리 들린다 발소리 들린다. 어 팀인가? 어 지나간다 지나간다. 응 그냥 가네. 어 뭐지 안 보였나? 이 보일 텐데 위치가? 어, 옆에서 뭐가 막 지나다니는데? 그냥 구경하고 가는데요? 야 이거 잠깐만 구경하고 가는데? 어어 앉아있어야지. 어어 어디 있더라. 어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마셨더라면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그냥 다같이 앉아있자 그냥 저 앞에. 어? 금지구역인데? 야 망했다. 잠깐만 이거 잠깐 야 뭉쳐서 다녀야 돼. 뭉쳐서 한 번에 이동해야 돼. 이거 걸리면 따로따로 걸리면 다 한 번에 죽는다. 조금씩 이동해. 야, 빨리 가야 돼. 나 밤일 때 빨리 가야 돼. 안 보일 때 붕어를 좀 캐가지고 옆에 뿌려 놓자. 어 야 옆에 어 너 응? 어 옆에 지나간다. 어 뭐지 뭐 좀 어?